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엘리멘탈 엑자일스라고 하는 슬더스류 게임인데, 제가 슬더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 몇백 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더스류 게임 나오는 것들은 다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엘리멘탈 엑자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8월 20일날 나오는 게임이에요. 아직 출시 안 된 게임이고요. 한번 제가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여정 시작. 캐릭터가 많이 있는데, 종류가 좀 많네요? 한 3명. 그런 게 이제 근본인데, 좀 많아요. 아, 조건이 보이네, 이렇게. 찾아서 격파해라. 저는 그럼, 누구로 할까? 엘프라기보단 트렌트, 뭐, 그런 느낌이네. 덴드로이드, 트렌트. 그런 느낌? 메이라. 저는, 엘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 데미지 2 증가, 자연 계통의 카드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젊은 엘프 전사. 엘프 맞나요? 자, 여정이 시작! 스토리도 나름 비중을 뒀네요. 슬더스류는 보통 이제 스토리를 좀 소홀하기 마련인데, 스토리 비중을 좀 뒀고, 그리고 요건 뭐죠? 업적들. 자, 덱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요렇게 보시다시피 딱 슬더스류의 근본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뭐 드라이어드 그런 느낌이네. 자, 어디 보자. 맵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눌러서 뭔지 볼 수 있나요? 아이고, 가버리네. 카드냐 저주냐 라고 하는데 나이트메어가 나타납니다. 빛의 힘이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주마. 새로운 카드를 고르라고 권합니다 라고 하는데 미리 볼 수 있는 게 되긴 되네. 오케이, 불굴 부정적 상태 효과 제거, 디버프 제거, 빛 3 이라고 하는데 빛은 카드가 있어야만 볼 수 있나 보네요? 볼꽃 세례. 카드를 받는다. 진의 저주. 제안을 거부하면은 저주받은 빚을 받는다. 빚을 사 먹는다는데 빚이 효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네. 일단 우리는 이제 자연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애매하고요. 그나마 이런 부정 상태 효과 제거 저런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트가 높아요. 코스트가 무려 3이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좀 어렵네. 근데 또 안 받으면 페널티가 너무 세서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구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뭘까요? 빛은 도덕적 성향. 아, 정파사파. 빛을 얻으면 어둠이 감소합니다. 설마 그 루트 갈리나? 엔딩봉이 달라지는 뭐 그런 게 있으려나? 도덕적 성향이라고 하네요. 어둠이 감소한다라. 오호, 특이하네. 어디 보자. 성향 뭐 그런 게 어디 뭐 스테이터스에 있을까요? 자, 스테이터스를 볼 수 있는 데가 설마 뭐 I? P? Q? Q는 뭐지? Q는 모르겠다. 어쨌든 성향이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게 어딘지 모르겠네. 오른쪽.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이런 데가 뭔지는 아, 이렇게 좀 대고 기다렸어야 되네. 나도 모르게 그냥 눌러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전투. 이게 아마 엘리트겠죠? 보스 전투, 2성짜리 뭐 요건 이제 1성짜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잡몹부터 싸워보죠. 아, 책은 이거예요. 스토리, 캐릭터 스토리. 이 녀석에 어떤 서사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길을 한번 싸우면서 가보죠. 불그락, 푸르락, 이런 몬스터들마다 스토리가 다 있나봐요. 일단은 그냥 슬더스 느낌처럼 해보겠습니다. 싸운다. 카드를 내려면 에너지가 듭니다. 적의 데미지를 주려면 카드를 공격을 내라 라고 하는데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슬더스류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따로 하고 좀 특별한 게 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턴을 마치고 뽑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아, 상성. 불은 자연의 추가 데미지, 자연은 물의 추가 데미지, 물은 불의 추가 데미지. 세 개 속성이구나. 캐릭터별로 플레이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축복이 있다. 추가 축복과 여정 중 일시적으로 획득 가능하다. 저주는 많은 적도 고유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고유 축복이, 그러니까 고유 스킬이 있다 그거예요. 고유 능력. 개걸스러운 벌레 올리면은 해설 툴팁이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 라는 거. 오케이, 아직까지는 일단 슬더스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됐을 때 적의 의중은 내게 디버프를 걸고 무속성 데미지 16을 주려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성은
방해가 가능하다. 이 턴에 이번 턴에 세 번의 공격을 더 공격해서 적의 다음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세 번을 치면은 끊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카드를 공격 세 개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1코짜리. 아 근데 기본이 5코네요? 보통 이런 게임은 코스트가 3이기 마련인데 5코라서 1코짜리 3개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나 데미지가 위력 1 카드를 버린다. 자 3번을 칠 수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드로우 카드 같은 것도 초반이니까 안 뽑혔고요. 없어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고요. 최대 4장을 버린다. 근데 최대 4장이라서 안 버릴 수도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한 장은 버리겠죠 아마.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한 장을 버리면서 위력을 얻고 이거 두 개를 딱딱 쓰면은 아이 뭐 그래도 거기서 거기네요. 예. 일단 채는 46이니까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이거가 무난한데? 근데 없구나. 없네요. 자, 위력은 아마 턴일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써봤자. 그럼 이제 버리카드. 아, 선택 4장이야. 근데 하나만 버려도 되긴 되나 보구나. 안 버릴 수는 없겠죠? 안 버릴 수도 있네요. 하긴 뭐 하나당 위력 하나를 했으니까 안 받으려면은 그냥 뭐 안 버려도 된다. 뭐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처음에 쓸 걸 그랬다. 그랬으면. 다음. 네, 보다시피 슬더스 라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방어를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방어 일단 패야죠. 근데 패기 전에 내 카드 중에 혹시라도 뭐 공증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없고요. 자 자연 데미지 추가밖에 없죠. 신속한 일격. 이거는 문제가 어둠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빛으로 뭐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어둠 성향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내는 카드면은 데미지 3을 추가해주는, 그러니까 총 6이네요. 1코로 6댐을 준다는 건데 하필 또 이럴 때는 또 방방 아마 방어도는 까이는 그런 스타일일 테니까 쌓아봤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패죠. 간신히 이격으로 2추댐 주고 자연 데미지니까 원래 9였겠죠? 2추댐을 줬습니다. 이거를 다시 깎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걸 깎는 것도 어차피 방어도는 유지되는 스타일이 아닐 거거든요. 보안이 이제 슬더스랑 거의 같은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제 방어도와 쌓이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빛을 올리겠습니다. 빛을 올리다 보면 이제 빛이 계속 늘어나서 빛더미에 나앉게 되겠죠. 자, 적의 의중은 무속성 데미지 9를 주려고 한다. 요번 건 방해 안 됩니다. 방어도와 7이 있는데 방어도가 유지되는 스타일 같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전턴에 방어를 할 걸 그랬어요? 부상카드. 이 녀석의 디버프로 섞인 거겠죠. 출혈을 받습니다. 그리고 찌르기 4댐짜리고 아까 그거. 그리고 방어도 숲의 분노 9짜리니까 그냥 방어를 올린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방어 쌓고 때리면서 또 올리고 14. 그리고 찌르기 하나 날려주고 넘어가고 이러면은 방어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었네요. 예, 이 녀석이 쌓은 방어도가 뭐 다음 턴에 방어도를 몇을 올립니다. 뭐 그런 거였나 봅니다. 자 디버프를 건다고 하는데 요번에 잡아야겠죠? 18을 깔만한 게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냥 대충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다음. 자 골드 13과 카드인데 획득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이겠죠? 다시 복귀, 서리보호막, 정화하는 불길 요렇게 있는데 제가 슬더스를 1000시간 이상 해봤는데 그리고 다른 슬더스류도 거의 대부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보면은 보통 이런 카드게임류 슬더스류는 드로우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드로우 손에 든 카드를 전부 버립니다. 그리고 버린 카드 하나당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잖아요. 요거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안되겠지만 원래 이런 것들 싸워가면서 카드 모으고 그래가면서 이런 것들을 도전해야 맞겠지만 저는 그냥 궁금하니까 이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차피 튜토니까 그냥 쳐볼게요. 스벤 파스노 순혈 전사 덤벼. 이런 애들이랑 싸워서 해금하고 그러는 건가? 야 세 마리네. 쫄다구가 둘이네. 요건 아마 죽겠죠? 아마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번 싸워봤습니다. 드로우.
기본 방어, 찌르기, 그리고 희생의 힘, 그리고 숲의 분노 이렇게 나왔는데 저 희생의 힘 카드가 내가 두 개였나? 왜 이렇게 자주 보이지? 어디 보자. 22짜리 공격한다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디버프 그리고 이 녀석이 버프 방해가 되긴 되는데 제일 뒤에 있고 탱커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뭐 앞에서부터 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어쨌든 카드 상태가 영 시원찮네요. 영 시원찮은데 7, 4였죠 이걸로 이걸 버려서 파워를 올려가지고 이걸로 얘를 끊는다 도 안 돼요. 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이렇게 치고 뭐 방어를 올리든가. 근데 뭐 오고 방어동 안 남으니까 굳이 올릴 필요 없어서 그냥 이걸 쓰는 게 나았긴 했어요. 예.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나의 실수. 다음. 아우 버프가 전체 버프였네요. 예. 버프가 뭔지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방어돌 더 쌓길 잘했네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전체 공버프일 줄은 몰랐네요. 무려 18댐. 허허. 보자. 30짜리죠? 그리고 이게 방어도구. 아 근데 얻는 거. 아유 지송. 얻는 게 증가니까 방어도를 안 쓴다면은 이제 의미가 없긴 하겠네. 디버프가 뭐죠? 몰라요. 안 보여주는 스타일 같아요. 예. 이렇게 버프를 쓰려고 합니다 라고 밖에 안 나오고 안 보여주는 스타일인데 근데 아마 캐릭터들마다 고유한 버프 디버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닥던처럼 알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짠 것 같아요. 아 제 거요? 아 지금 걸린 거? 아 난 또 앞으로 쓸 거 알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걸린 건 이제 취약? 데미지를 받을 때 50% 더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띄워져 있는 거 보니까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도? 근데 버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그래야 할 것 같고 자, 이 녀석은 요번 턴에 못 끊어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끊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날려봤자 보자 6, 4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로 끊고 이거를 먼저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전에 좀 더 실용적인 게 있는지 보고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 한 발 어둠 쌓고 여기다 한 발 마무리 치고 이러면서 이제 방어를 쌓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어를 깔겠습니다. 오케이 곧자리 하나 깔고 어우 회복도 해주네. 역시나 취약이 계산돼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26자리가 이제 50% 추가 데미지가 맞다는 거죠. 어디보자 이거는 고민이 되는데 가시 한 방 날리고 드로 지금으로서는 이걸로 이거 버리고 이거 한번 치는 게 그나마일 것 같은데 빨리 끊긴 끊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자꾸 회복도 하고 일단 디버프도 쓴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전투에선 숫자를 빨리 끊긴 해야 돼요.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이거를 끊고 이거를 올려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바로 엘리트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 왔으니까 증원군을 부른다. 허허 피를 더 빼길 잘했네요. 예. 그리고 디버프가 쇠약이 하필 또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아까 전에 빼둔 게 있어서 잡을 순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치고 6으로 끊으면은 딱이고요. 이미 친 시점에서 디버프가 아니 그... 저 뭐라 해야 될까? 특수효과? 그게 빠지긴 했네요. 자 그리고 디버프였죠? 이게 지금 드로우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불굴이 아마 근처에 올 거예요. 그래서 디버프를 그냥 불굴로 뺀다 생각하면서 다음 턴 도모를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걸로 다음 턴 에너지를 올리고 뽑기는 8개니까 확률이 다음 턴 불굴을 위한 드로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소모용 카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서 이렇게 뽑아서 의미 없이 넘기고 이 다음 턴에 불고리를 조금 불러올 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울 순 있죠. 근데 디버프를 걸고 데미지는 무려 24. 근데 이게 취약이 있어서 그럴 테니까
불구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러면 이제 16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든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피를 까긴 까야 되는데 일단 세 번 공격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건 내출혈이고요. 그래서 방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안전도 아니지 사실, 그냥 맞아가면서 요렇게 치겠습니다. 아, 출혈 카드가 하나 더 들어왔네요. 삭제 카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그리고 방어도를 쌓는다 라고 하시는데 방어도요, 아 카드가 또 그지같이 뽑혔네요.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이거 써서 이거 끊고 위력 얻어가지고 이걸로 나머지를 치는 수밖에는 없겠죠. 이게 그나마 최선. 이렇게 해서 47까지 어디보자. 18댐 무속성. 오케이, 18댐이라 근데 이 위력이 한 턴이 아니네? 1회용이 아니었네? 뭐야, 나쁘지 않은데? 당연히 1회용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좀 무모하게 온 거니까 딜이나 하죠. 어차피 카드 돌려봤자 내 패에 뭐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 미리 뽑아놔서 좋을 만한 거. 자, 방방, 에너지, 뭐 상태 이상 해제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드로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서 하나를 억지로 갖고 와서 세 개 남게 해서 셔플을 빨리 돌립니다. 2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셔플을 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로 8, 12니까 살짝 모자른가요? 살짝 모자르네. 에헤이. 일단 11댐이라서 이거 이걸로 끊어지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거 한 방 받고, 아 그냥 이거 할 걸 그랬나? 굳이 이럴 필요 없었는데 가시 일격을 했어야 됐네. 바보였네. 바보였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맞고 이러면 이제 그냥 어둠만 쌓인 셈이죠. 근데 이런 게 어둠과 빛이 전투가 끝나면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자, 엘리트를 잡았으니까 아마 요물을 주겠죠? 획득을 눌러야 볼 수 있네요, 순차적으로. 어디보자. 원소방패, 달의 선물, 필사적 난무. 손에 든 카드를 전부 버리면서 카드 하나당 모든 적 3댐. 이거 오른쪽 눌러서 그 업글 볼 수 있나요? 안 되네. 카드 업글 했을 때 어떤 능력치가 되는지를 미리 보면은 좋을 텐데 그럴 순 없는가 봐요. 누르면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기술 카드 두 번 발동.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두 번 발동 플러스 총매 막 그런 거. 독댁. 기술 카드라. 일단은 저는 이 필사적 난무를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뭐뭐 있죠? 기술, 무속성, 기술. 오케이. 그리고 유물은 보자. 하급 인내 물약, 인내를 3 얻고 방어도 증가고 위력 3 얻고 공격 데미지 증가. 그리고 하급 자연 카운터 물약. 이번 턴 이건 그냥 물약이네? 약이네요. 예. 유물 준 줄 알았는데 약이었어요. 자연 데미지를 10을 준다. 물 상대할 땐 좋을 수 있겠는데 미묘한데요? 저는 그냥 위력이나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다른 데를 가보죠. 어디보자. 다시 또 이제 일반을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네, 일회용 물약. 여기 있는 이 인벤에서 쓰는 것 같아요. 자연의 분노. 자연 싸운다. 이런데 이제 불속성이면 편할 수 있겠네요. 일단 무리하게 엘리트랑 싸우면서 이렇게 14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의도한 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그냥 무턱대고 해봤습니다. 포션도 안 썼어요, 그냥. 여정이 일찍 끝나버렸지만 언제나 다음 기회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산해주고 메인 메뉴로. 아, 튜토였기 때문에 혹시 뭔가 게임 오버에 대한 그런 다른 튜토도 뜨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고난 용병 보상 골드 2배, 신중한 훈련, 물 방어 획득량 2 증가, 그리고 원소학자, 속성 기술 카드 에너지 1 덜 소모. 대신에 무속성 카드는 더 소모. 속성을 쓸 때 유리한 그런 친구네요. 기본 덱은 다들 같은 스타일이려나?
다들 같은 걸 들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왠지. 아,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각자 다르군요. 그리고 지도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 녀석이 정찰을 한 지도량만큼 이렇게 밝혀져 있고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그런 스타일 같네요? 좀 특이하네. 저는 탈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얘가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네. 생긴 게 개쎄 보이네요. 다른 캐릭터의 개인 퀘스트 완수. 얘는 뭐 개구리인가? 이건 사람 같고. 어쨌든 요 친구 탈린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속성 카드 에너지 소모량 마이너스 1. 상속. 먼저 온 이들의 물건 중에서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고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죠. 니오가 뭐 축복해주는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메리트 같은데. 중고 카드. 아까 그거. 그리고 물품 획득. 이런 거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봐서 이 카드의 설명을 좀, 그러니까 기술인지 뭔지 일단 이런 거면 이제 기술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더스의 스킬, 파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돼서 그냥 간단하긴 한데 그런 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버프, 디버프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니면 이제 하면서 스스로 배워라 그런 건지. 아니요, 이거를 떠나서 그냥 전체. 저는 이게 이제 0코잖아요 원래. 근데 이 친구가 쓸 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미묘하거든요. 골드 받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골드를 쓰는 상점 그런 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골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책 두 개로 시작했네요. 내러티브 이벤트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미지. 그러니까 슬더스로 치면 미지인 거죠? 가보겠습니다. 보물상자. 근데 70%네? 못 참지? 아이고, 126골드에 하급 자연폭탄에 상급 물폭탄. 와우. 이 정도면 좋은데요? 자, 하나 더. 시작하자마자 미지 두 개. 가방을 줍는다. 골드, 하급 물폭탄, 상급 불카운터 물약. 상급이에요? 20짜리네요? 이번 턴 적의 공격 한 번당. 그러니까 약간 반격형 스타일. 연타형 적이 있다. 그럴 때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슬더스에서 그 가시로 그 외 이막에서 나오는 까마구 그 녀석들 연타 그런 거를 처리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들고 어디 보자. 요번엔 어느 길로 가볼까? 아까 활동하던 데가 여기죠. 이 체크 표시. 저 못 참죠? 가봐야겠습니다. 부유한 산적. 산적이 부유하다고? 산적이라기엔 장비를 너무 잘 갖췄다 라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깎인 거죠? 원래 2코였다는 거지? 요건 이제 물, 심해. 이 카드를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상대가 너무 심하다,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심해 카드. 카드 3장 뽑는다. 뽑기 드로우 카드가 있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시작했을 때 기본 덱인지 안 봤는데 다 다르구나. 다 다르고 나름 재밌어 보이네요. 카드 구성이 나름 재밌어 보입니다. 잠깐만요. 드워프 특성 잠깐 좀 다시 보고 싶은데. 아니, 전투 들어와서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아, 여기서 보면 되나? 오케이. 원소 학자가 이제 속성 기술 카드예요.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 방어도 이런 것들 안 되고 기술 공격 카드 마찬가지. 공격이나 방어까지 됐으면 대박인데 그렇진 않고. 어쨌든 불방 5짜리. 이번 턴에 다음으로 내는 공격 카드가 두 번 발동.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 무속성 데미지 8. 그리고 세 장 뽑는 거였고 물방 5짜리였고 좋다. 드워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꽃, 물방, 물댐. 지금으로서는 하나 더 깔고 따닥.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구나. 물과 불. 특이하네. 그리고 1코짜리 좀 쓸만한 게 요거 하나 깔고 다음. 어디 보자. 버프를 쓰려고 합니다. 써봐. 수풀 방비. 자연 방어도 6을 얻고 카드를 최대 3장을 버린다. 버린 카드 하나당
방어도를 추가적으로 얻는다. 자연 방어를. 그리고 불댐, 물, 불. 아하, 요번 턴은 패야 되는데 아쉽게도 쓸만한 카드가 없어 보이네요. 약간 뭐 미래를 도모할 만한 그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불댐이나 날리고 그냥 뭐 코스트가 뭐 아껴지는 것도 아니고 남겨봤자 딱히 뭐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실험이나 해봐야겠다. 요렇게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쓴다 치고 이러면 이제 그만큼 올라가겠죠? 넘어가고 속성 방어라도 당연히 빠지고 자 방어도를 쌓는다고 하는데 아하 이런 버프를 썼네요. 인내를 썼고 이걸로 인해서 방어를 빡세게 쓴다고 합니다. 아 맞다 이게 또 슬더스처럼 슬더스는 이제 턴 넘기 전에 심심하면은 그냥 의미 없어서 탁탁탁 올리고 빨리빨리 하고 넘기고 막 그러는데 아 맞아 맞아 이건 또 횟수가 제한이 있었지 참. 물론 뭐 그걸 이제 빨리 없애버리겠다 그럼 이제 써도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해야겠네. 장난을 못하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걸 잊었네. 자 아무튼 22짜리 그러면은 요거 한 방 두 방 따닥 딱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랄까 2코 남았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더 아끼고 싶은 거 또는 이렇게 하트가 높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써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 반격 다시 뽑기 가르기 이렇게 나왔는데 뭐 속성 기술 카드 아까 그거죠? 가르기 모든 적한테 데미지 6을 준다 무속성이고요. 스킵하겠습니다. 업적을 달성했다. 아 돈 주네. 오케이 주셈. 자 돈은 많은데 상점이 어딘가 있겠죠? 이거 좀 부담되는데요? 아까는 뭐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살짝 부담이 되는데 근데 아이템이 워낙 많아서 어차피 인벤토리 제한이 4개일 테니까 좀 써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죠. 누라스 리치 아 리치라 자 은데드 전사 부속성 오뎀 버프 해골 주제 그리고 어디보자 내게 디버프를 걸고 자연 데미지 7을 주려고 한다. 자연을 쓰네. 자연이라 자 물약을 한번 써볼까요? 일단 연타형은 아니라서 쓰기 뭔가 아까운 느낌이지만 이게 또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가다보면 이제 작은 데미지 연타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쓰기가 아깝고 이것도 상급이었구나. 10짜리 20짜리 요거는 자연 10짜리 그리고 내 카드는 뭘 뽑았죠? 불 남 뒤에 숨기 아 다른 적이 살아있을 때 데미지를 50% 덜 받습니다. 얘를 노려도 데미지를 조금 덜 받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내가 빛성향일 때 데미지를 125%를 줍니다. 사악한 전사 빛을 근데 쌓을 게 없죠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지연된 취약 방어되지 않은 공격이 오래가는 취약 카드를 버린 더미에 추가한다. 아, 방어를 못해버리면 이 1짜리 저주가 제 카드에 또 들어온다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7이었죠 디버프도 있단 말이지? 허허 하트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은근히 신경 쓸 게 많네. 18에 11이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써 후딱 없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자연이랬죠? 자연 데미지 자방 물방 그냥 뭐 자방 깔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리는 거 버리는 거는 소모하지 않겠죠 당연히. 요렇게 해서 늠멍하고 자 디버프가 방금 뭐였죠? 가시 자연 데미지 3짜리 아하 가시라 가셔야겠네. 어디보자 버프를 쓰려 합니다. 그리고 아 부르는 스타일 이거 까다롭네. 그런 스타일이구나. 자 이거는 50%를 덜 받는다 하더라도 해제를 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 녀석의 버프도 그렇고 이 녀석의 공격도 그렇고 까다로운 스타일이네요.
카드 3장 뽑고 돌려보고 이거 쓰고 근데 그러기엔 코스트가 조금 애매하고. 아, 네, 맞아요. 한장 버려도 돼요. 근데 그냥 썼어요. 자, 저는 심해. 아, 너무 심하다. 미묘. 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녀석의 소환이나 끊겠습니다. 소환 끊고요. 50% 덜 받으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4, 4 소환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버프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칠까 계속? 에잉 에잉. 자, 그리고 가시 이거 지금 그냥 쓰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아, 혹시나 했는데 가드로 막히네? 오케이. 방무뎀이 아니네. 자, 버프는 이거였네요. 인내. 아하. 인내가 강해졌어요. 자방. 자방이라. 이 녀석은 그냥 방어 깐다고 하고. 어디 보자. 좀더 써야 되나? 쓰고 싶지 않은데 별로. 자, 9에 5죠. 안 되잖아. 하필 또 폭탄도 물이고. 불은 아깝고. 허허. 자, 뭐 그래요. 그냥 치죠. 그냥 치고 남은 코스트 내끼고. 뭐 없죠? 없고 폭탄은 쓰지 말고. 아유, 단단해진다. 야, 버프 둘? 뭘 쓰려고 하는 걸까? 그러게요. 피곤하신 분이네. 아, 아까랑 비슷하네, 상황이. 요렇게 나왔다. 불이라서 자방에 좋고. 그냥 무난하게 이거를 가는 게뭐 뽑는다고 셔플이긴 한데 뭐 뽑아서 좋을 만한 게 없거든요, 딱히. 그래서 그냥 아, 이 녀석을 끊긴 끊어야 될 테니까 잠깐만 안 되나? 수치가? 안 되는구나. 끊고 불방을 여기다 아니 불공을 저기다 주고 싶었는데 안 되네. 자,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셔플하지 말고 세 번. 증원군. 자, 과연 딜 카드가 딱딱딱 세 개가 뽑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걸 끊기 위해서라도 속성 무관하게 그냥 써야 될것 같습니다. 둘, 셋 해서 끊어내고 다음 또 자방 자연 방어를 까시겠다. 오케이. 자, 카드 뽑고 공격 카드 좀 쓸만한 거 보고. 오케이. 이러면은 공격 카드 두 번, 물두 번, 딱, 딱, 불한 번, 딱, 요렇게 가겠습니다. 31까지 왔고, 아이구야, 네 번인데요? 이거는 부를 수밖에 없겠는데. 네 번이요. 자, 불뎀. 자연에 이렇게 10뎀이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허허. 자연. 이렇게 해서 깨버리고, 그 다음 물이죠. 18 남았는데, 다행이다. 혹시 뭐두 마리 이상 부르진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히도 한 마리긴 했고요. 이제 18 남았으니까, 이대로, 폭탄을 쓰든 아니면은, 어떻게든, 킬각을 보고 싶은데, 이 녀석이 나왔단 말이죠? 데미지는 이제 50%밖에 안 받을 텐데, 킬을 낼수 있는 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물폭이랑, 이거 뽑아보고,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뒤쳐. 딱, 딱. 그리고 물폭탄을 뭐 이렇게 드래그인가? 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근데 소모성 아이템까지 반감을 시키네. 이거는 계산 못했는데 나. 허허. 자, 저거는 제가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자연이죠. 하필 또 물방어도인데. 불방어는 2짜리고요. 아, 그냥 20짜리 쓸 걸 그랬나? 아, 이거 썼으면 그냥 해결되는 건데. 에이. 자, 에이. 예, 그쵸. 슬더스는 이제 폭탄을 쓰면은 그 새 50% 방어 그런 애들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자, 그래요. 뭐 요번 턴에 잡으면 되겠죠. 어디 보자. 카드는 오케이. 요렇게 해서 끊읍시다. 자, 아, 이것도 설마 했는데 역시나 슬더스는 슬더스랑 다른 점이 많네요. 예, 슬더스 같은 경우는 보스를 잡았을 때, 엘리트전에서 보스를 잡았을 때 소환된 몹들은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스타일이네요. 허허. 다른 점이 꽤 있어요. 해보니까. 에라이. 4뎀. 4뎀을 주시겠다. 일단 카드를 3장 뽑고요. 아, 물카드는 없었네요. 물방어. 물방어, 불방어. 무속성이죠? 제가 요번 턴에 얘랑 좀 어차피 얜 잠몹이니까 스톨링을 좀 하면서 가시 같은 걸 끊고 싶어서 이런 거 좀 깔고 가시 끊고 하필 또 불이라서 끊기가 좋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이제 딜인데 불 두 번이 낫겠는데 하트를 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하트는 이제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냅두고 싶어서 불 두 번 쓰겠습니다. 뭐 딜이 더 높기도 하고. 4뎀을 주신다. 자, 두 번 발동 떴고 공격 카드가 아쉽게도 공격 카드가 모자라서 요번 턴에 컷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냥 근데 자, 이게 5잖아요. 여기서 두 번 쓴다 치면은 3까지 까이겠지? 어디 보자. 까이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걸 안 까주면은 너무 이득이라. 자, 기대요. 다음. 그리고 역시나 하트를 박으면서 좀 골고루 씁시다. 이게 좀 많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근데 대가축 면에 있어서 확실히 사용을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해서. 근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승리. 오케이. 자, 뭘 줬을까요? 간헐천. 물뎀 6짜리 물 공격 카드예요. 그리고 준비된 독, 독 카드네. 자연 방어. 그리고 겨냥 연습. 요거는 데미지 3을 3번 준다. 따다닥. 근데 무속성. 고민되네. 지금 그 2회 공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땡기거든요. 쇠약을 내가 쓸 수 있다면은 이것도 땡기는데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전 이게 좀 땡기네요. 겨냥. 그리고 가방은 어디 보자. 이번 턴에 다음 카드가 에너지를 1 덜 소모한다. 아, 턴 카드 소모량을 줄여버리네. 그리고 중독 4 부여. 요거는 이번 턴 적의 공격 한 번당 중독 5 부여. 이것도 연타형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타형 대비는 하나 있으니까 저런 거 말고 이거 또는 이걸 받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받아보겠습니다. 미지 못 참죠. 참을 수 없다. 눈앞에 자연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어째서인지 배고파 보입니다. 가지님의 일부를 정령에 나눠줄까요? 라고 하는데 덱에서 자연 카드를 선택해서 폐기해라. 허허. 하급 소화하는 자연의 축복을 얻는다. 그리고 많이 나눠주면 덱에서 자연 카드 두 장을 선택해서 줘야 되는데 상급 드루이드의 가호를 준다고 하는데 자연 카드가 에너지 소모를 1 더한다. 아니 덜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격, 스킬, 방어 제한 없이 그냥 자연 카드 전체거든요? 그래서 약간 탐나긴 하네.
자, 자연이 제가 또 은근히 있어요. 요렇게 세 개인가요? 요렇게? 근데 문제는 두 개를 줘야 돼서 그래서 나중에 더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5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면서 아... 좀 고민되네. 이거 두 개 또는 이거 두 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저주요. 저주 먹는 애도 나중에 있지 않을까요? 자, 하급은 뭐였죠? 자연 방어도 획득량이죠. 하급은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싶은데 좀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죠? 자, 많이 나눠줘서 이거 조금 아깝긴 하지만 9뎀이라서 근데 5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처분한다 생각하면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상급 드루이드의 가오를 받았습니다. 요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다음! 상점을 빨리 보고 싶은데 자, 일단 이 방향으로 계속 향해보겠습니다. 큰 물웅덩이에서 개가 나왔어요. 허허, 먹을 수 있나? 자, 얘는 이제 보통 물이겠죠? 중무장 개, 내게 물 데미지를 8을 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물뎀이라. 일단 뭐 불방 이런 건 조금 애매하겠고요. 뭐 자방이 좋겠죠. 드로우하고 이렇게 0코가 돼서 이건 좋아요. 이걸로 이제 쓸데없는 거 3개 버리면서 처분하면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 올라서 3이 됐네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 녀석의 특성 때문에 이거 무속성, 하필 무속성이에요. 이거 나 생각 못했네. 에잉, 하필 무속성이었구나. 맞네요. 맞아 맞아, 저거 무속성이었어. 그래도 뭐 극댐 줄 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거 얻은 기념으로 한번 해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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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하고 세 장 이하. 오케이, 세 개를 넘겼군요. 요렇게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기대하던 그림이 나오죠. 저는 이제 뭐 해제하기도 쉽고 극딜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또 나왔네. 이거 슬슬 끝나거든요? 요번에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이거랑 이걸 쓰면 되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 걸로 처리해서 그냥 대갑축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끼겠습니다. 다음! 물카드! 자, 속성 카드는 환영이지. 바닷물 포화, 물 데미지 4만큼 3번? 야, 이런 게 바로 나왔네. 2코밖에 안 하고요. 아까 그거 괜히 받았다. 자, 그리고 차분한 마음. 빛과 어둠이 둘 다 5 미만일 때 인내삼을 추가로 얻는다. 그리고 물방어 2인데 물방어도가 2배야 된다. 방밀 쓸 때 좋은 그런 카드 같습니다. 보강. 지금으로서 끌리는 건 이건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저 물기. 물기 카드를 손에 추가한다 라고 하는데 아, 역시나 이렇게 메리트가 센 만큼 저주가 나한테 들어오네. 이거를 써가면서 내 방어도로 어떻게든 매번 삭제를 한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은 쓰고 싶은데 아, 탐나는데 너무 극댐이라서 탐이 나는데 저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못 쓸 것 같긴 한데 어찌어찌 잘하면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에, 24뎀이라서 욕심이 나네요. 자, 요거는 카드 복제. 근데 정해져 있네요. 바닷물 포화 복제네요. 그리고 이거는 불방어. 그리고 요거는 겨냥 연습. 애매한데요?
다 미묘합니다.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은 1성짜리 엘리트인데 한번 싸워보죠. 드루이드의 비밀, 엘프 드루이드가 무슨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연 마법 지식 중에 일부를 전수받고 싶다. 요약하자면 싸운다. 예, 그쵸? 그러게요. 아까 그 캐릭터가 엘프 드루이드였나 보구나. 엘프 치곤 뭔가 좀 이상하더라. 자, 엘프 드루이드, 얘네들 특성은? 명예로운 전사, 그니까 빛의 전사라서 내가 이제 어둠일 때 데미지를 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 자방, 자방. 그래요. 자, 극딜 메타 테스트 해봐야죠. 바로 뽑고 이거 깔고. 자, 50% 덜 받는다 그런 거 없죠. 이거는 보스를 그냥 점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주를 받아버리면서 그냥 속전속결로 빠르게 극딜. 따따따. 이러면 문제가 저주가 너무 많아지는데, 저 카드를 버림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왕 저렇게 했으니까 역시나 횟수 적은 걸로 딜을 해서 더 피해를 주겠습니다. 불이라서 잘 막혔어요. 디버프를 걸라고 한다. 두 번. 그리고 방어 7 깔았고. 어디보자. 셔플은 안되고. 이거는 뽑아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뽑고. 아하, 요렇게 나오셨다. 이거 괜찮네요. 잘 뽑혔네요. 그러면 다시 요거 요거 따따따. 자, 피해량이 작지만 그래도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버렸고, 대신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조금 난리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뒤가 없어요 지금. 진짜 뒤가 없네. 이게 물이었죠. 불을 깔았단 말이지 하필. 자방이 있을 때. 아, 근데 하필 이게 자방이네. 그럼 이걸로 지금 처분을 할까? 이 나머지를 까고 처분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물방이죠. 물방, 자방, 물 데미지. 그러면은 굳이 뭐 물방을 더 깔 필요 없죠. 이 녀석이 자연이고. 그러면 자방을 깔면서 이거 이거 이걸 컷하고 얘네들 좀 처분해요. 하나, 둘, 셋. 이럴 때 처리 좀 하고. 됐어. 아, 뭐 버리는 거야 뭐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심적인 안정. 자, 버프를 쓴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뽑아. 요렇게. 17 남았거든요? 요번 턴에 잡고 싶었는데 못 잡네요. 아까운데. 아까운데. 자, 죽어. 아, 아까운데. 쓰기 싫은디. 그리고 자방 있고 11이면 따따따 따. 하나, 둘, 셋. 컷하고 물 없애고 다음. 그래, 다행인게 저게 물이고 물방을 많이 쌓을 수 있는게 있어서 그나마 처리하기가 좀 편하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 괜찮아요. 자연 방패를 깔았어요? 이게 물공인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9뎀이고 8뎀이고요. 일단은 1코 쓰고요. 불. 불.
물이 5인데, 자, 계산을 해보자. 자연 공격이고, 이게 이제 불방도 포함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깔면서, 이거 불로 깐 다음에 마무리를 치고, 오케이. 그러면은, 불을 여기 깔아서, 방어를 다 까고요. 그리고 이제 15죠. 1, 2, 딱 해서,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로, 뒤에 놈 컷하고, 됐스. 오케이. 자, 불방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저를 뚫을 수 없어요. 그나저나, 이거 횟수가 좀 점점 부담되네. 계속 쓸 때마다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네.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겨냥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빨리 없애기 위해서 겨냥 두번 쓰겠습니다. 저게 하필 또 무속이라서 이럴 때좀 줄이고. 자반 깔았고, 버프 쓴다. 아, 이걸 먼저 쓰고, 처리를 같이 하면서 할걸 그랬나? 일단 잡읍시다. 자, 이렇게 돼서, 동그라미를 잡았는데, 이런 모준함. 돈 너무 많은데 어디다 쓰지? 자, 은밀한 독, 잎사귀 배기, 역병 요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연 카드 나쁘지 않거든요. 자연 데미지 9에 빛과 어둠이 둘다2 미만일 때 중독 부여. 빛과 어둠을 쌓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배기, 자연 데미지 4댐이고 빛 하나. 중독이 있을 때 자연 데미지를 3댐 더 준다. 그리고 모든 적한테 중독 2를 부여한다. 어둠 2를 얻는다. 모든 적. 지금으로서는 요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빛과 어둠을 쌓을 일도 없고 2코라서 데미지도 높고 중독도 부여를 할수 있으면서 두번쓸수 있고 해서 저는 이 은밀한 독을 얻겠습니다. 하급 불폭탄 재생, 아마 슬더스의 그 재생이겠죠? 물방 10짜리 요렇게가 있는데, 저는 데미지가 최고지. 자, 불친절한 엘프, 싸움이 끝난 후 당신 진정하려고 애씁니다. 서쪽의 작은 섬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메두사, 오케이, 늙은 바다 메두사, 고. 자, 다음 지역은 여기네요. 서쪽이라. 오케이, 계속 향해 보겠습니다. 근데 돈을 쓰는 데가 분명 있을 건데 상점 빈도가 좀 작은 건가? 아니면 뭐 일마 클리어 그 뒤에 쓸수 있는 건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그러진 소환. 이거는 악마? 못생긴 악마네. 불팔. 그리고 버프. 그리고 악마니까 악. 오케이, 26짜리. 요게 데미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더욱더 좋았을 텐데. 자, 자연 때문에 코스트가 이렇게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12에, 9에, 5로 끊는 게 좋을 것이냐 고민이 되는데요. 따따따. 따. 자, 해서 끊고 일단 물기를 추가해서 이거를 잠깐만, 제 속성 뭐였죠? 불이었지. 아, 불이면은 그냥 많이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12. 근데 불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아파. 그리고 17? 겁내 아프게 때리네. 근데 끊을 수 있어요. 예, 끊을 수 있는 공격이라서 이것도 떴고 들어오면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딱 좋네요.
요거? 요걸로? 컷하고? 자, 여기서 물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자. 한 대 더 치고 다음 턴에 이제 자연사 하겠죠? 방어는 뭐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로 물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러면 이번 턴에는 방어도를 쌓고 물기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방어도를 쌓을 만한 게 마땅치 않네. 그래도 드로우가 잘 돼서 그건 좋네요. 뭐 아무거나 쌓고 물기 처리하고, 그리고 뭐 아마 중독이 이제 턴 넘어갈 때, 턴 시작 시구나, 턴이 잡혔을 때 그때 끝날 거라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직접 처리해 주겠습니다. 아니지, 카드 횟수에 끼긴 해야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카드 횟수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접 그냥 재미로 처리할지 그냥 냅둘지. 독특하네 나름. 다음. 자, 요번엔 불인데요, 들불. HP를 잃지 않았을 때 화상 카드를, 아, HP를 꼭 까야 되는 그런 공격. 그리고 희생의 불꽃, 불방 11을 얻는 대신에 손에 든 카드를 전부 버린다. 대신에 버린 카드 하나당 방어도가 3 추가된다. 불방이라. 그리고 튕겨내는 잔불. 불방 7짜리고 어둠 3 획득.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다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이건가? 드디어? 마침내? 아유, 나 설명 보고 올걸 안 보고 그냥 들어왔네. 40% 회복이 100 들고 지금 457 있거든요? 널널한데 이게 삭제고 제거. 그 다음에 이거 뭐 강화할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서 강화할 수 있네. 기존에 뭐 유물 사는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카드, 제거, 회복, 유물, 뭐 포션 등등. 자, 일단 유물부터 보겠습니다. 불 방어 획득량 증가, 그리고 어둠 성향일 때 방어도 획득량 증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보류. 그리고 오로라 광선, 파괴 광선인가? 물댐 9. 근데 빛 4 이상일 때 다음 턴에 에너지 2 추가. 빛 카드랑 시너지가 좋네요. 그리고 인내 3. 마지막으로 낸 카드가 부상 카드였다면 물방어 3을 얻는다. 그리고 탐욕의 소나기, 카드를 3장을. 자, 기술 플러스 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둠이 이거랑 시너지가 나긴 하겠다 둘이. 근데 제 취향은 아닌 듯. 은밀한 찌르기. 이번 턴에 처음 내는 카드면은 새로운 은밀한 찌르기 카드를 손에 추가한다. 데미지 3을 주는 그런 카드인데 이건 안 되죠. 무속성 그냥 볼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빗물약. 다 뭔가 좋아 보이는 느낌의 카드들이긴 한데 하자들이 있고 나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상태라서 선뜻 쓰기가 좀 그러네. 제거할 건 뭐 있었던가? 제거. 겨냥. 근데 또 2코짜리 물공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소모해서 없애거나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20일 남았고 25 남았고. 효율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쓰고 있긴 하단 말이죠 저걸. 고민되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를 처리하고 이거를 사고 나중에 뭐 빛을 추가하는 그런 카드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걸 따블로 쓰면은 다음 턴에 이제 4코를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서. 물론 뭐 빛이 3 들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회복이나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물약. 두 번 공격 물약이라는 게 따로 있네요. 근데 이번 턴에 다음으로 내는 카드 두 장이에요. 두 장.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그래서 꽤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급이라서 꽤 괜찮아 보이네요. 이거 사가지고 보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지금 피가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서 혹시 되나 보네?
뭐야, 이거 애교타 쓸수 있구나. 오, 신기하다. 뭐, 그럼 재생도 살수 있겠네? 아, 재생은 상점이 아니었구나. 딴 데였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이건 좀 독특하네. 자, 별두 개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월에 잊힌 식. 아까 말한 그 메두사 친구가 나왔습니다. 스토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마뱀 두 마리랑 메두사 하나라. 방에는 2, 3이고, 바다 메두사. 아, 역시 이렇게 피로가 덱을 망치는 상태로 냅뒀으면 안 됐는데,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거. 조금 아쉽네. 한방 다 끊을 수 있긴 있는데 버프는 안 되고 에이 이렇게 해서 둘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아 이거 위력 쓸걸 그랬다. 저건 아쉽네. 얘는 아끼고 싶었는데 얘는 쓸걸 그랬네. 다음. 네, 요 표시가 이제 남 뒤에 숨기인 것 같습니다. 버프, 버프. 그리고 자연댐 10. 필요는 뭐 보일 때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써버리고. 아, 요번에 쓰면 두 개. 아, 역시 피로 물기. 아, 역시. 전 맵에서 스톨링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좋지 않구만. 저 버프 깔리고 나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허허. 자, 이런 부상 카드를 방어 쌓는데도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라서 피로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딜용으로 쓰고 저는 이놈한테 쓰겠습니다. 그리고 4 나왔으니까 불꽃도 딜용으로 쓰고요. 그리고 불방 8 자방. 아, 자방을 깔아야 물기를 없애기 좋긴 한데 저는 다음 턴으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피 하나라도 소중하게. 어? 얘? 무리였구나. 하긴 리자 아니 리자드가 보통 물가에 살긴 하지? 물공이었구나. 나 무속인 줄. 자, 그래서 네 번이고 19, 5, 방. 4번, 19. 이거 2번. 고민되네. 자,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3. 아, 점점 덱이 망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좋습니다. 디버프죠. 덱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저 컷하고 딱딱딱. 그리고 다음 디버프는 쇠약을 받았다라. 3, 4. 심해를 쓸 때가 왔네. 물을 하나도 못 뽑았네.
보자. 꽃잎 폭풍 맞았고, 은밀한 독 받았고, 불꽃 있고. 이거. 메두사를 하느냐, 도마뱀을 하느냐, 아이템을 쓰느냐 등등인데, 독, 불, 자, 요렇게로 그냥 쓰겠습니다. 요번에 뭐 다섯 개야? 미쳤어? 아니, 산 넘어 산이네. 하필 또 요 콤보로 처리가 되긴 돼요. 되기는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문제는. 그럼 이제 뭐 독으로 알아서 죽을 테고, 얘 하나만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피로 처리하고, 이거 쓰고, 버리지 말고, 이 방어로 물기 처리하고, 다음. 이런 끝났고, 그 다음에, 물방 7. 물방 7이라. 네 번. 끊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네요. 포션을 쓰는 거 말고는. 얘를. 하필 또 물이고. 이거는 좋지 않은데. 아, 이제 와서 쓰는 건 오반데. 초반에 썼어야지 쓸 거면. 아, 아까운데요. 매우 아까운데. 땅땅땅. 땅땅땅. 다음. 어디 보자. 피로 읍세고요. 그리고 요거 다섯 번 남았네 이제. 자, 슬슬 카드 남은 횟수가 좀 빠듯하니까 이럴 때 뭐 요런 거를 소모를 한다든가 뭐 그래야겠어요. 좀 이런 것들은 아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물, 그 다음에 물 3개, 물이 3개라. 끝내겠습니다. 더 끄는 건 좀. 수풀 소용돌이 모든 적한테 자연 데미지 2댐을 준다. 손에 든 기술 카드 하나당 자연 데미지 2댐 추가. 물방 8, 빛 2.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물 스킬 카드인데 이거. 아니, 물 기술. 괜찮네. 성갑. 이건 무속이고. 이게 괜찮아 보이네요. 빛이 쌓이면서 이제 내 독이 이제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디 보자. 예, 심의 한 발 단 하나. 비늘. 비용 감소, 재생. 재생 한번 쓰자. 이성 월드보스 격파. 월드보스. 접근법을 바꿀 시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흑마법의 손을 댈 시간입니다. 흑마법사 현자 칼라자를 찾으러 나섭니다. 라고 이렇게 스토리 모드를 쭉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슬더스 느낌의 모험, 어드벤처 그런 거를 추가했네요. 막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모험 떠나고 막 그래가면서 이 보드판에 이렇게 전 멤버라든가 뭐 퀘스트 그런 것들 넣어서 신캐 해금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슬더스 류인데 따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유물인가요? 근데 유물은 그냥 이벤트일 뿐이네요. 카드, 무작위 카드, 그리고 생명력으로 저항한다. 카드 3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획득한다. 그리고
하급 불모의 저주, 자연 카드가 에너지를 1 더 소모. 이거를 받아도 나는 쌤쌤이긴 한데 그러나 안 되죠. 저는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면은 고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세자 한번 보겠습니다. 달구는 의식, 위치 병동, 불같은 배기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썩 좋진 않고 공격 카드나 이제 슬슬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빛 추가 카드를 얻었으니까 어둠이 좀 늘어나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취약은 비록 없지만 요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장소 탐방. 미지가 또 있어. 못 참지. 아이고, 카드를 3장 선택해서 폐기. 근데 이거 저주 되겠죠? 저주가 될 겁니다. 이럴 땐 꿀이네. 저주를 다 처분해버리면은 그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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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보호하는 식물 카드, 신록 폭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옵션 좀 볼까요? 자방 9, 빛 3, 빛 카드 하나 더 생겼다. 이제 이 독을 갈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방어 카드가 마지막일 경우 자방 10을 더 얻는다. 그리고 신옥 폭발은 자댐 8, 그리고 빛이 6 이상일 때 자연 데미지 8을 준다. 두 개의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이 얼붓 빈을, 이게 또 빛이라서 물론 뭐 이게 깎을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자. 자, 점선이 요런 식으로 가니까 여길 가려면은 이제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랑 한번 싸워보죠. 제가 키운 상태 그대로 일라나 아니면 뭐 어떨라나. 싸운다. 아하, 요런 스타일. 그냥 보스식으로 나오네. 고민이 되는데? 자댐을 9를 주겠다. 야, 그래도 1코라서 그냥 쓰기도 좋네요. 예. 그냥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걸 안 쓰고 이거를 깔까 조금 고민인데. 자, 이 친구는 50% 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바로 노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고댐을 열심히 준다면은 잘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해볼까? 이것도 이제 다섯 번. 이렇게 해서 1 정도는 맞고 그냥. 또야. 저 취약 없죠, 그러고 보니까. 아, 재생 씁시다. 자, 요번 턴에 3이 차고 다음 턴에 2가 차고 그런 식일 겁니다. 세 번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 이거 시너지 낼 순 있고, 근데 저걸 어떻게 풀 순 없고. 일단 뭐 방어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쇠약 걸면서 물방. 근데 물이란 말이지. 이 콜 어떻게든 남겼어야 되나? 이건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수치만 보자면 나쁘지 않은데 속성이 좀. 자, 이게 빛을 3, 빛은 없고 버프.
일단 이거를 빛 쌓기 전에 처리하고 독을 깔고 그리고 이거 한 발인데 이제 자 마지막 걸 썼습니다. 방카드가 이거 하나 나왔네. 슬슬 방카드도 없나 이제. 자 방빛. 나머지 카드는 그냥 딜용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한 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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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치겠습니다. 어우 힐 좋네. 이 녀석이 다시 부활했잖아. 자 두 개 처리할 수 있고 취약 걸려있고 보자. 취약에 쇠약에 위력 이걸로 잡히고 그리고 오케이 꽃잎 한번 날리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어디보자. 방어 물이었죠?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피로 바로 쓰고 12번, 40번, 13번 오케이 기다려. 다음 자 이건 뭐 자연 보상 주겠지? 자연 카드? 어? 저것은? 음흠 자 자연은 맞네요. 그러니까 자연 공격 카드를 무조건 주나보네. 공카 자 자연 데미지 4, 빛 1 얻습니다. 중독이 있으면은 자연 데미지 3을 추가. 지능 운석은 모든 적 자연 데미지 3, HP를 잃었을 때 3 추가됨. 아까 그거 요번에도 그냥 영코로 쓸만한 거를 좀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둠일라나? 어둠을 5를 얻습니다. 물폭탄 그리고 요거는 쇠약부요. 폭탄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미지 덱에서 무작위 카드를 폐기한다. 저런 근데 보상이 뭘까? 화난 요정인데 아... 또 이걸 주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 아니고 배상을 내놔라. 아 카운터였나요? 아 오케이 생명력을 준다. 최대 HP에요 이건. 최대 HP 지금 저주 처리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걸리진 않겠지요. 안 걸릴 거고요 아마. 어? 뭐야? 아니 아니? 그래요 예 그래요 참나 자 불타오르네. 어우 도마뱀 두 마리가 보자. 불 불뱀 9 하필 또 물방 있네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방이 없고 한방 먹이고 이제 빛 얻으면서 물방 깔고 자 물방 8이면 뭐 충분하니까 됐고 그리고 쇠약도 줄테고 이게 이제 쇠약을 돌려준다는 버프 표시구나. 왜 이렇게 디버프 같이 생겼지? 디버프처럼 생겨가지고 좀 뭔가 무섭네요. 다음 버프는 요거 야, 20 버프까지 포함해서 자, 중독이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추뎀을 줄 수 있는데 이거면 이제 얘는 깰 수 있긴 하겠다. 나머지가 문제인데
이거랑 이걸로 깰 수, 아, 하나로 깰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다 한 발.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한 발. 요럼 됐고. 자, 공격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방어를 깔고 없앨까 싶었는데 공격하고 다음. 불방. 불방을 얻으려 한다라. 내 축복 날아가서 그 이 뭐야 자연 드루이드 그거 삭제됐구나. 언제 됐죠? 뭐 보스 잡았을 때 됐나 아니면 뭐 드루이드 격파했을 때 됐나. 글을 안 읽고 다 넘기니까 언젠가 없어졌는데 잘 모르겠네. 언제 사라졌는지. 치고 다음. 현재 그 원소술사는 남아있는데 드루이드가 없어졌어요? 그게 아까 드루이드 술사를 팼을 때 그때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 버프였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자, 불이에요. 불인데 불이다 보니까 이걸로 처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스타일. 알겠습니다. 연구 유물 그런 게 아니었네. 불카드. 어우,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네. 희생의 불꽃, 진의 장벽. 불방을 6을 얻고 카드를 4장 뽑고 그 중에서 2장을 버린다. 필요했었어요. 근데 방어라서 조금 아쉽다. 그냥 스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쇠약. 쇠약 카운터. 자방. 쇠약. 자, 미지 못 참죠. 그나저나 미지에서 전투가 걸린 적이 아직까진 없네. 자, 거지한테 골드를 주는 거, 거지를 털어버리는 거, 무시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주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근데? 그래요. 재수가 없었겠죠. 줬을 때 일정 확률로 무언가를 받는다가 있었을 텐데 분명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또 돈을 내놓으라네. 이것도 줘볼게요. 가져. 나 돈 많어. 근데 이것도 그냥 돈만 다 날리네. 자꾸. 호호. 돈만 다 날렸어요. 이 미지 안 썼죠 저. 그러고 보니까. 맞아 맞아. 안 쓴 미지가 있었네. 이 팔 이거 8번의 전투. 자연 방어도 획득량 증가. 근데 이 기본 특성 제외하고는 다 저런 식인가 보네. 조금 아쉽다. 이건 4번짜리거든요? 자연 폐기해야 되고 이건 물품이고 골드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의미가 없어서. 자연 카드가 제가 좀 많았죠. 이 중에서 버릴만한 거 아무래도 3발짜리가 그나마긴 한데 아니면 이제 빛이 계속 쌓이니까 이거를 없애는 것도. 아 근데 또 코스트가 떨어지면은 나름 쓸만한데. 다 없애기엔 아쉬운 것들밖에 없네. 일단 미래를 볼 땐 수풀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지금까지 잘 썼지만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네. 에이, 수풀 어차피 없어질 거 미리 처리한다 그런 느낌. 자, 위로 이제 올라와서. 자, 그리고 없어졌어요. 아, 이게 좀 문제네요. 무슨 주술사인가? 남성형 탈모? 탈모 치료를 하겠다고 내 힘에 비밀을 전수받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데. 호호. 구구? 자, 쓸 거 많이 써야죠 이번엔. 이거 맥이고요. 취약 걸고 이거 쓰고 방해하고 그리고 중독 걸었으니까 추뎀 주고
얘도 근데 그거 있죠. 50% 덜 받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독은 걸고 아 이게 지금 코스트가 원래 빵인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데미지 두 배를 여기다 쓸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 손해네 손해. 이 전투 딱 직전에 빠져가지고 약간 꼬였는데 가드 하나도 없어. 무가드. 아 역시 50% 감면이 커요. 추뎀이 있다 하더라도 아깝네 뭔가. 33. 아 이런 것도 이제 1콩화 됐고 그래서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부담이 세네요. 이것도 3코야? 카드 못 쓰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겠는데 이거? 이것은 질 것 같습니다. 일단 덱이라도 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저주는 다 까죠. 어휴 버프가 무섭게 붙네 되게. 굉장히 무섭게 버프가 붙네. 이거야 원. 취약 있는 적이 하필 여기란 말이죠. 에너지 받을 수 있는데 에너지 용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지금 14짜리 하나를 컷한다 쳐도 데미지가 너무 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게 폭탄 아닌가. 근데 폭탄이 없어요. 해볼까? 아 이미 다 보이네. 자뎀 중독. 아 애매하다 이거. 가드가 너무 높아요. 일단 쇠약이라 덜고. 으악 난리 났다. 아 이럴 때 그 디버프 전체 해제 그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독거는 타이밍 딱이네요. 3 플러스 더해서 6. 오케이 독탐. 빛을 추가할 겸 이걸 좀 써둘까 하는데 아 딜 너무 낮아. 너무 튼튼해. 내가 약해진 것도 있고 적이 튼튼한 것도 있고. 와 33뎀 나는 죽었네. 일단 이거 끊을 수 있고 그리고 가드를 하면은 살아남긴 하네요. 이거 무속인가요? 무속이네. 이러면은 일단 생존. 그러나 곧 죽을 듯. 네 개. 이거랑 이걸로 깰 수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래야 하는가? 자, 이러면은 구니까 아! 디버프! 아이고, 이런 2에 플러스 1식이네? 아, 이게 원래는 이제 6에 3식이라서 충분했을 텐데 디버프가 좀 세네. 다 버리면 몇이죠? 5인가? 3이야? 조졌네. 아, 죽었네. 아, 오케이 요까지. 아... 방어 디버프가 있었네. 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오우 야 퀘스트 진행도가 50%였네요? 50% 더 했으면은 저 친구 엔딩은 봤었겠네. 자 뭐 새로 해금된 게 혹시 없네요. 어디보자. 이런거
다른 캐릭터로 찾아서 격파, 이런 걸 해야 신캐들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리자드맨 20번 격파, 이렇게 또는 또 있네요. 여행, 거미 등등. 오케이. 자, 엘리멘탈 엑자이스라고 하는 슬더스류 게임이었는데, 슬더스의 어드벤처랑 여러가지 뭐 횟수 추가 시스템 등등 그런 것들을 넣어놔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네요. 색다른 맛이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층 올라가면서 길만 따라가다가 전투 계속하고 엘리트 잡고 그러는 거, 그런 쪽을 좀 더 선호하신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맵도 좀 보고 캐릭터 해금도 좀 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슬더스보다 저는 RPG를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네요. 예. 자, 엘리멘탈 엑자일스라고 하는 스팀 게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